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이영래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이 과민해지는 거죠. 아마 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중년 이상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우선 과민성 방광이 뭔지 우리가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될 텐데요. 과민성 방광의 정의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척추 손상이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파킨슨 병이 있거나 해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지만 아무 원인이 없이 소변이 급한 거죠. 말 그대로 요절박.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 가는 사이가 급해집니다. 그런데 관략근, 수도꼭지죠. 수도꼭지가 단단한 분들은 급하게 가도 성공적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소변을 보지만 이제 연세 드시면 관략근도 약해지거든요. 가다가 지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절박이 있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으면서 낮에 소변도 자주 보고 밤에 소변도 자주 보는 분을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합니다. 아마 오늘 이거 텔레비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 본인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들어보십시오. 말 그대로 우리 방광은요. 소변이 한 300 내지 400cc 찰 동안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된 공이 소변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150cc 정도 되면 처음으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00, 400이 되면 화장실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400, 500이 되면 급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적은 양의 소변이 있는데도 자꾸 방광이 주인 말을 안 따르고 자꾸 짜는 걸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방광이란 건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관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 요로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하나가 작용을 하면 하나가 쉬고 있다가 또 하나가 쉴 때는 하나가 작용하고 즉 다시 말해서 소변을 이렇게 우리가 모으고 있을 때는 주로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소변을 보게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서로의 어떤 민감도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소변을 보는데 앞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복잡하죠. 갑자기 무슨 아세틸콜린, 뭐 무스카리닉 리셉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부교감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이거 분비가 과도하게 돼서 분비되지 말아야 될 때 분비가 돼서 방광이 수축하는 게 과민성 방광의 주 원인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방광의 생리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방광은요. 소변 보는 기능은 우리 대뇌에서 전반적으로 조절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영어로 폰스, 교뇌란 데서 이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척수신경이 작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천수라고 하는데 꼬리표 있죠. 꼬리표에서 우리 그 부교감신경이 나갑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주로 소변을 보게 하는 작용. 소변을 보려면 어떻게 되나요? 방광은 짜주고 수도꼭지는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고 반대로 우리 허리에 있는 척추하고 그 가슴에 있는 척추 사이에서 교감신경이 나가는데 이 교감신경은 소변을 우리가 좀 모을 때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방광에서는 조금 그 처져 있고 그리고 수도꼭지는 확 잠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방광은 그렇죠. 소변이 모일 때 수도꼭지, 요도 관략근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꽉 조여져 있고 방광은 유순도가 증가된다고 축 처져 있어야 돼. 그래서 소변을 모으는데 갑자기 여기 부교감신경이 들어와서 방광을 자꾸 짭니다. 그걸 이제 요절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데 그러면서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마저 자꾸 약하게 자꾸 열어줘요. 그러면 가다가 소변을 지립니다. 이게 바로 절박성 요실금이고 과민성 방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증상은 가장 중요한 게 절박뇨죠. 화장실 급하죠.
이게 미리 신호를 주면 좋을 텐데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신호가 옵니다.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고 큰일 나죠. 가다 화장실 없으면 누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리는 거죠. 뭐 또 이게 심해지면 가다가 막 지립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자주 봐요. 저한테 와서 환자분들이 소변을 얼마를 보는 게 자주 봅니까? 얼마를 보는 게 자주 안 보는 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변을 자주 보는 기준은요. 한 번 보는 소변의 양이 얼마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하루 보는 소변 양이 뭐 4,000cc, 5,000cc 되는 분들은 한 번에 정상적인 배뇨 300cc 소변 봐도 4,000cc 보게 되면 12번이나 소변 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루에 소변을 3번밖에 안 보는데 한 번 물을 워낙 안 먹어서 한 번 보는 양이 50cc, 100cc밖에 안 돼요. 이거는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야간연대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자다가 깨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리는요. 낮에는 1분의 1cc 정도 소변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면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시간에 60cc 소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5시간을 잔다고 쳤을 때 300 내지 400cc 소변이 만들어져서 소변 때문에 깨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소변 만드는 양을 확 줄입니다. 그래서 1분에 0.5cc 내지 0.30cc.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을 먹었더라도 한 8시간, 9시간 우리가 잘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의 그런 정상적인 기능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야간적으로 자꾸 자다가 깨니까 굉장히 피곤해지죠. 두 번째,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니까 업무에 집중도 안 되죠. 또 화장실이 멀어지면 불안하니까 야외 활동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수치심도 생기고 대인관계도 자꾸 기피하게 되고요. 그다음 어디 외출할 때도 화장실 위치 자꾸 파악해야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소변 지리니까 냄새 나죠. 또 피부에 자꾸 소변이 되게 염증 생기죠. 피부 질환 생기죠. 이것 때문에 의료비도 많이 상승되고요. 또 하나는 야간요가 있으면 밤에 이제 특히 노인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기죠. 자다 깨갖고 뭐 어디든 화장실 갔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낙상, 골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방광 근육이 더 수축하고 긴장하게 될 뿐더러 우리 몸에 있는 액체는 수분은 소변을 통해서도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도 나가고 땀을 통해서도 나가는데 겨울이 되면 땀으로 나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소변량도 좀 많아지니까 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10분 중에 한 2분 내지 3분만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다는 얘기죠. 딴 분들은 첫 번째는 창피해서 안 가고 두 번째는 이게 병인 줄 몰라요. 아유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고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지. 그러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정말로 편안한 삶을 굉장히 망치는 굉장히 주범입니다. 발생 빈도는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는 발생 빈도인데 이게 맞지가 않는 게 사실은 아니 병원에 와야 우리가 발생 빈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병원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에 1명 내지 1명 반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곱하기 3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10명 중에 3명, 특히 여성들이 좀 많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고 제가 보면 한 70세 넘어가면 2분 중에 1분 과민성 방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민성 방광의 정의가 다른 질환이 없으면서 요절박이 있고 빈뇨가 있고 야간뇨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원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노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근육성 변화, 무슨 얘기냐면 소변을 짜는 배뇨근이 원인 모르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과흥분돼 있고 그래서 자꾸 방광 압력을 높여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방광 압력이 높아지면 거기 있는 근육이 자꾸 그 압력에 눌리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허혈 현상이 빠지게 되니까 그쪽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틸콜린을 분비되는 신경, 부교감 신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뭐 신경인성 방광이라든지 뇌졸중, 척수 손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또 남성들은 골반 수술이나 전립선 수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과민성 방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검사, 제가 아마 2주 전에 여성 요실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내 증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유발하는 약물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뇨제를 계속 먹는 분들 같으면 소변량이 증가되니까 화장실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일단 감염은 없는지. 변비. 자, 변비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광하고 요도를 그 숙변이 밀기 때문에 방광 압력도 높이고 요실금지도 악화시키고, 또 제가 여름에 전립선 비대증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이 변비 때문에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술했거나 골반 수술했거나 이런 것들,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제가 이제 설문지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 방청객께서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는데, 자, 설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설문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면 0점. 일주일에 한 번이 있거나 그거보다 적습니다 하면 1점. 나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있어. 그러면 이거는 2점이에요. 그래서 요 2점만 있어도 우리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낮에 얼마나 소변을 자주 보십니까? 밤에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소변을 이렇게 지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합해서 5점까지는 아주 경증. 그리고 6점에서 11점까지는 중등증. 근데 12점 이상은 아주 중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보면 7점, 8점 넘어가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십니다. 근데 사실은 말들을 잘 안 하시죠. 어떻게 검사할 거냐? 우선 소변 검사에서 염증은 있는지, 또 혹시 다른 뭐 혈뇨는 있는지, 단백뇨는 있는지 해서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요속검사. 요속검사 해서 소변을 정말 제대로 보는지, 아니면 소변 제대로 못 봐서 남아있는 소변이 많아서 흘러넘치는 건 아닌지,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신경이성 방광이 있다거나, 그리고 정말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배뇨일지입니다. 제가 배뇨일지는 뭐 여러 시간 강조드려서 소변의 일기를 쓰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를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 배뇨일지가요, 치료효과도 있어서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이 배뇨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소변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배뇨일지가 중요하고, 또 배뇨일지를 보면 본인이 막연하게 느꼈던 내 소변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일지를 쓰고요. 그다음 뭐 혹시 혈뇨나 이런 게 있으면 요세포 검사라든지 또 방광염 검사에서 다른 원인 때문에, 특히 방광암 중에 상피내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상당히 악성도가 높은 암인데 이거는 암세포들이 방광 점막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방광을 자꾸 자극해서 마치 과민성 방광과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신경계적인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그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과민성 방광은 원인 없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 없이 생긴 과민성 방광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표는 방광의 이렇게 수축성을 감소시키고 방광에서 소변이 고이는 것을 조금 더 많게 해서 소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관략근을 강화시켜서 가는 사이에 지리는 걸 없애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과민성 방광은 행동 치료로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요 행동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같이 쓰게 되면 정말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 치료하는 게 좋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행동 치료의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따로 우리 몸에 칼을 대거나 약을 대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정의 운동만 함으로 해서 증상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또 무슨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병합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 요절박이라든지 절박성 요실금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행동 치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하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방광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일으키고 또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죠? 술이죠. 술, 카페인 이런 거 많이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연이죠. 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방광의 근육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뭐 담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요. 우리 비뇨기 종양, 방광암 제가 전보 중에 혈류할 때도 그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고요. 금연. 자, 비만. 자, 비만 당연히 그렇죠. 비만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방광에 압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살 빼시는 거. 살 빼는 거 참 어렵죠. 그다음 습관적으로 뭐 과민성 방광 있으시면 이건 말씀 안 해도 이렇게 합니다. 외출 전 또 취침 전에 소변을 한번 보는 그런 습관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비만 이런 거 다 연관된 건데 육류 섭취를 좀 줄이면서 채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먹음으로 해갖고 아래에 있는 변비도 예방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 비만도 막을 수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 이제 방광훈련인데 이 방광훈련은 우리가 배뇨일지를 일단 적어서 본인의 방광 상태를 알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적은 거 보니까 내가 소변 보고 1시간 만에 100cc를 봤네. 그리고 또 1시간 만에 100cc 봤는데 자다 깨갖고는 내가 300cc 본 적도 있네. 내 방광이 이 정도 참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처음 소변이 마려웠을 때 한번 참아봅니다. 그러면 급한 불이 한번 쑥 꺼지거든요. 또 그러면 또 1시간이 가요. 이렇게 해서 소변 보는 그 횟수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는 소변의 양을 조금 늘려보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방광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광훈련을 제대로 하면 한 10분 중에 8분 정도에서 증상에 굉장히 큰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방광훈련하고 살 빼고 변비 없애고 이런 것만으로도 과민성 방광은 굉장히 잘 치료될 수 있는데 나 창피해서 병원 안 가해서 그냥 지내시다 보면 점점 악화되고 그러면 더 자꾸 이제 더 우울해지고 이게 우울해지면 과민성 방광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행동 치료인데요. 뭐 저기 나와 있지만 케겔 운동. 자, 항문을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골반 적응도 강화시키고 방광의 여러 가지 신경의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인 모양 활성화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애매합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배도 아프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운동이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뭐 골반 적응이나 요도 관략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바이오 피드백은 특수한 의자에 앉아서 거기 센서가 붙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줬더니 이쪽 근육이 움직이고 이렇게 힘줬더니 내가 원하는 근육이 움직이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본인의 어떤 그 의욕도 생기고 또 운동의 효율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케겔 운동보다는 병원을 찾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골반 적응을 우리가 강화시켜서 이런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왜 아세틸콜린 얘기를 했잖아요. 약물 치료는 말 그대로 방광에 짜는 힘, 또 짜는 빈도를 줄여드리고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 차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소변이 갑자기 꽉 짜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심하면 방광이 짜질 못해. 그래서 이걸 요폐라가지고 소변이 꽉 차서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야 뭐 당연히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조절하실 거고요. 그래서 항콜린제라는 약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런 약제의 이제 부작용이 변비가 생기고 입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개발된 약제들이 베타3 교감신경 작용제. 아마 그 조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집중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약은 부교감신경의
그 반대하는 약이고 두 번째 약은 교감신경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약인데 첫 번째 약보다는 좀 부작용이 적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병원에 가시면 의사선생님이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치료 또 바이오피드백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이 수술치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방광에 여기 있는 뭐 배뇨근 절제술이나 방광학대술 다 같은 게잖아요. 방광학대술 뭐냐? 방광을 열어서 그 위에 장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방광 용적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자기네가 짜도 이만큼의 그 공간에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소변을 보러 갈 일도 없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신마취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 정말 심한 분들은 이런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들에 있어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된 경우는 참 약 쓰기 어려워요. 과민성 방광약을 쓰면 소변을 못 봐서 또 옆에 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약물 치료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치며 드리는 말씀은 과민성 방광 자체는요. 긴 호흡으로 천천히 치료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숨길 필요도 없고 또 혼자서 괜히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치료하시는 게 중요해서 이런 과민성 방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중년 이후에 보람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소변을 네. 봐야 할 때 보지 않고 유독 잘 참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사실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죠. 소변은 적당한 양이 찼을 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을 너무 과도하게 참게 되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급성 요폐가 올 수 있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물이 너무 많이 고이면 썩죠. 그래서 방광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은 적절한 간격으로 적절한 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에서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꼽아주신다면요? 예,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질환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병원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